없어 보이는 돌도 전문가의 손에 들려질 때 가치가 있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를 시간이 흐르면 썩어지는 흙덩어리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주님, 엄마는 아이의 눈물에 귀 기울이고 이해합니다. 도로 위에 서 있는 신호등은 때를 분별합니다. 어디론가 향하는 발자국은 지나간 인생의 과거와 후회와 눈물과 망설임을 기억합니다. 빛바랜 사진 뒤편에 흘겨 쓴 그런 순간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쓰는 짧은 시도 누군가의 생각 속에 기억되고픈 내 마음일진데 하물며 주님이 당신의 순간을 가벼이 대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당신의 눈에 의미 없는 그 시간에도 모든 순간과 상황을 의미 있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한테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영안이 열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충만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에 충만합니다. 모든 만물을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저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세계 1위 팀인 독일을 상대로 승리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이런 승리의 환호 앞에서 이 세상 모든 전문가들이 독일의 손쉬운 승리를 말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죽을 각오를 열심히 뛰었고 오히려 독일 선수들이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승리로 인해서 멕시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어깨에 메고 기뻐했고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에 지지지 않는 체력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의 환호 앞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실패의 원인들을 제대로 알고 고치지 않는다면 4년 뒤에 다가올 월드컵에서도 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살아있고 활력 있으며 심령을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복음의 능력이 점점 약해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예배 시간에 기쁘게 찬양하며 아멘도 크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인생의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돌아보는 이 시간 우리도 이 시간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 자신? 나 자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거룩한 습관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나라의 운명이 풍정등화의 상황에 있는 한 왕을 만납니다. 사방에는 이방 족속들의 칼이 그 나라를 향하고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심판의 해초리를 들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과감한 영적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인생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요시야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성도의 특징. 첫째로 그는 말씀을 발견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봐야 돼요. 말씀을 발견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요시야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크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잘 지켰던 왕이에요. 잘 지켰던 왕.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와 8살. 그는 항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았고 나라에 자리 잡았던 바알과 아사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깨지며 먼지가 가득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어떤 책을 발견했어요. 수리하던 중에 책을 발견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이 율법책들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나가서 그 말씀을 왕 앞에서 읽었어요.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본문 12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는 옷을 찢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극도의 슬픔과 애통 또는 분노를 나타낼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유다의 참담한 실상을 발견하고 애통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담장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발견하는 거야. 나 실상을 발견하는 거야. 나 실상을 발견하는 거. 언젠가 유명 탤런트 이순재 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배우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는 배역이 정해진 순간부터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뒤로 가고 내 몸을 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도 이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도. 지금까지 나를 뒤로 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직면하고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예배 시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아요. 내 감정, 내 이성, 나 이권. 오늘 장로님 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앞서 가려고 해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 가려 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아니, 질그릇 넘어져 툭툭 깨지는 인생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오늘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순정을 원하세요. 하나님과 맞춰서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에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믿는 그 일을 하나님을 말이 되게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은 그 일을 말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그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켰어요. 역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이 되게 하신다고요. 자,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 말이 되게 하신다. 시작.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생각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지도 못한 걸 말이 되게 하신다. 오늘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도저히 안 되지만, 내 생각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믿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잔이 넘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그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켰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집트의 바로가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는 위기 속에서도 모세를 살려내시고 충청도 시골에서 살던 저를 붙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거기에서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말이 된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설교를 가볍게 흘려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위로두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합시다. 당면한 현실 때문에 탄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는 믿음. 받으신 분만 아멘. 이 믿음은 성도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누구나.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믿음이에요. 실제로. 다시 말해서 그 삶으로 나타나고 행동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되는 믿음. 제가 그 합동측의 노회장님이 280개 교회의 노회장님이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하고 한 2시간 동안 저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전 사람 인생, 신앙 인생이 참 제가 이러고 저러고 부족함을 내가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참 다양성 있게 뭐 잘하시는 분.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지금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열매가 있나 없나 보라고.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 자신 있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한 시간이기 때문에. 전담장 목사가 이 강단에서나 자신만만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들 이 강단에 쓰는 게 참 힘겹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썼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삶에서 나타나고 행동으로 행동되는 믿음이 있는지 나의 본질을 계속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고민하며 기도하고 전 누구한테 상담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날은 목사님들이 한 40분 정도 오셔서 전부 다 이제 예배 드리고 사우나 가시는데 이 목사님만 남아가지고 저한테 제가 그 목사님 상담한 게 아니라 목사님 저한테 상담하면서 근데 제가 상담을 하게 됐어요. 내 모습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봤을 때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게 자신 있는 건 아니라고 참 힘겹다고 어렵다고 내 모습이 여러분 오늘 6개월을 보내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출발하는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본질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면서 신앙을 하는지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고 왜 하나님 복 안 주느냐 이러시진 않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병으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낙심했던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를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불신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즉 마르다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현장,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입으로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주여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 불신의 돌을 옮겨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행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온 나라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삽니다.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삽니다. 옆 사람한테 고백해 줍니다. 시작.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실상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실상을. 여러분 참 세월 빨라요. 인생 짧아요. 사람 미루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알, 오늘 나요. 오늘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합시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성실하게 삽시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 앞에 섭시다. 내일 일은 몰라요. 미루지 말고 오늘 믿음에 결단합시다.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대로 삽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성령님 의지할 때 내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은 조금 뒤로 물러가고 불신과 염려, 낙심으로 가득 차있던 마음의 돌문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했던 영적인 개혁과 부흥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했던 요시아 왕은 여 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묻게 했어요. 그러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민족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렸던 요시야 왕에게는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요시야가 말씀 앞에서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슬퍼하면서 애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요시야 왕을 마음을 부시고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것으로 아멘합시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긍휼을 구한 요시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도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격 있는 자가 없습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비한 심령으로 주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주님은 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 죄인인데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를 특별한 주의 딸이요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덮으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숨을 쉬고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며 직장을 다니고 자녀들 키우는 이 모든 것도 다 주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6개월 동안 항상 그 은혜에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항상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합시다. 그럴 때 악한 사단이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어둠은 우리에게 옵니다. 악한 사단에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물러가라. 아멘. 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다도 내 거 아니에요. 딱 숨 끊어지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먹고 가진 것만 내 거가 돼요. 노아를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온 세상이 홍수로 인하여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와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배였지만 그는 자기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이만의 교회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내 생각, 내 삶의 방식,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과 일성에 맞지 않아도 저건 아닌데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특히 노아의 배는 사방이 막혀있고 위를 향한 창문만 딱 하나 있었어요. 다 막혀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하여금 심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죽어버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불신을 바라보지 말고 썩어질 것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다 보면 사방에 가로막힐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굴 속에 방주 안에 문 하나 없는 사방에 막힌 다가올 6개월 우리는 단 5분 뒤에 미래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몰라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지금 당면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이라는 배에 선장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항상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나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서 방주를 나왔던 것처럼 금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와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발견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곳마다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고 그곳에서 심는 모든 것들에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셨어요. 이 놀란 은혜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 거둔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념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삶에 복 주신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인생을 만들어 가게 하십시오. 마르다처럼 미술의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염려의 돌을 치우는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여러분 안에 불신의 돌을 치웁시다. 믿음만이 할 수 있어요. 인생의 항해에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은혜 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까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가올 미래의 밭에 여러분의 물질을 심고 감사를 심고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입을 채우기 전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 잘 대접합시다. 인생의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